와, 완전 약쟁이다. 간식 몇 분래? 어제 간 거. 내가 뭐 치워야지. 맛있겠죠? 안에 얼음도 가득 넣어놔가지고 시원하게 먹어요. 맛나게 냠냠하겠어요. 갈색, 회색, 회색이다. 갈색이도 예쁘고. 이런 것도 예쁘긴 한데 종이라 촌스럽고 이미 있는 틴케이지로 무난하긴 한데 평범하고 너무 튀어. 갈색으로 하자. 얘는 회사에서 데리고 줘야 될것 같아. 예쁘긴 한데 회색은 근데 고급스럽네. 아니 여기도 좀 5,000원짜리 꽤 비싸다. 집에 가서 써야지. 다이어리 보관하고. 원짜리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게 3회 내가 샀을 때는 아 내 포켓 내가 샀을 때한 포켓밖에 없어. 3,000원 열매 있었대. 이것도 아까 품절됐던 거 다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연한 갈색 그냥 진한 갈색인 거 데코 스티커 손으로 다 씌워놓고 그래서 5,000원, 6,000원, 7,000원, 8,900원, 다이어리 2,000원, 9,000원 썼어요. 2단이라 되게 편하고 좋은데, 안 썼어요. 하나밖에 안 남는데, 집에 보관해뒀다가 써야겠어. 좋아요. 단단하고 좋네요. 서랍으로 넣을게요. 좋아요. 대신에 이렇게 할순 없어요. 변할 수도. 피곤하다. 이제 이래야지. 여기 들어온 거 봐. 스티커 은혜상으로 사람자리로 꼬는 거 귀엽죠? 귀여운 도라에몽 키링 도라미도 여기다 걸어줬어. 고리는 빼고 그래서 이제 키링고리가 하나 남았어. 옷도 갈아입혀줬고 뚜두 내가 금방 물 입혀줄게. 미안하다. 바꿔도 똑같아. 스티커를 열심히 했어. 안산 빼도 뚜두 키링 건네. 뒤에도 이렇게 여기 포인트 뒤에 짱귀여운 2,000원으로 3,000원이라 스티커까지 예쁜 꾸미기 키링을 안 쓰는 거 짱 예뻐요. 안에 진짜 귀엽게 꾸몄어. 겉면 겉면 스티커 안면 스티커 여름달 완전 짱짱구요. 신기해. 아이스크림만 크지 못하지. 8시 33분 진짜 이렇게 늦게 왔어. 햄버거 세트 사왔어요. 어 이거 왜 이래. 물 쏟아지는 거 봐. 젖었나 본데? 사이가 쏟아졌어. 사이가 뜨끈하구나. 아이씨 마시지도 못했는데 아쉽다. 오면서 다 쏟았네. 이 아이템 있긴 있는데 이거에 다 쏟았네. 힝 사이다 어떡해. 수건으로 닦아야지. 어쩔 수 없다 급해. 수건으로 무마하자. 그때 롯데리아에서 세트로 사왔어. 버거랑 햄, 아 근데 포테이토네. 다행이다. 젖은 치즈 스틱, 그다음에 케첩, 감튀. 살이가 쫄았어 감튀가. 으악 많이 당해. 얘는 안 튀어. 그럼 사이드 메뉴부터 먹고 햄버거는 먹고 불고기 버거랑 치킨 버거인 것 같은데 두 개 플러스해서 8,000 얼마? 아이스크림도 먹고 해서 한 9,000원 만원대 나왔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게 먹었는데 사이다가 다 뜯어가지고 아쉽게. 아 근데 봉투에 사이다가 들어있긴 들어있네. 다행이다. 다행히 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일단은 얘네부터 먹겠습니다. 배고파요. 제 저녁이에요. 이만큼 남았어. 봉투에 다행히 들어있었어요. 좀 더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양을 이 정도 건져냈으니 거의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절반 이상은 내가 구해냈는데. 맛있다. 조금 버린 건 아깝긴 한데 배고파. 햄버거인 줄 알았더니 감자튀김이랑 치즈튀김이었어. 알고 보니까 이거부터 먹을 거야. 사이다가 봉투에 묻어서 버린 거랑 오면서 조금 쏟은 거 말고
다행히 비닐봉투에 그대로 들어있었어가지고 조금 더러울 수 있지만 다시 담았어요. 그래서 제 돈 주고 산 건데 아깝잖아요. 다행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케첩도 하나에 은근 많이 들어있네. 아, 근데 이불에 묻었어. 닦아야지. 닦았어. 이불에 묻은 거 더러워. 이 케첩은 이제 겁니다.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히히. 다 먹었고 튀김을 다 빨아먹었어. 좀 스트링치즈 같은 맛도 좋아해서 좀 더러워 보일 수 있지만 치즈스프링은 하나 더 있으면 데워서 늘려 먹어도 되는데 이런 차갑게 먹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깜냠냠냠 조금 부들부들해요. 얼마 안 돼서 튀긴 치즈의 기름기가 근데 맛있어. 살찌는 거 엄청 좋아하네. 생리에서 너무 먹고 싶었어. 돈이 있든 없든 어쩔 수 없어. 아까 했는데 너무 맛있어. 먹어봐서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잠이 잤어. 행복합니다. 예. 진짜 맛있어. 냠냠. 눈에서 젖어가지고 사이다 쏟아서 아, 예쁘게 간직하고 싶었는데 엄청 예쁜 색이 바래졌어요. 그리고 찢어졌어. 여기도 젖어있고 던져가지고 제가 실수로 찢어먹어서 접착제를 붙였거든요. 가죽같이 생겨서 예뻤는데 아 갈라진 티나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접착제를 붙였어요. 급하게. 얘는 그나마 티가 좀 덜 나긴 한데 여기 이렇게 붙여버리고 티가 여기가 좀 많이 난다. 그래서 접착제 서로 붙여버릴 거예요. 아무튼 여기 모양이 좀 안 예뻐서 스티커로 가리든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 모셔왔어요. 여기 소금도 적혀있고 여기도 소금 적혀있죠? 여기 다 안 들어갔어. 밑에는 접착제로 막았습니다. 여기는 티나도 괜찮아. 여기만 좀 티 안 났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그리고 고급지게 이제 큰 다이어리, 작은 다이어리 오늘 산 거 이거 키링 들어가 나와있지만 그리고 밑에는 안젖 다행히 안 젖었는데 아 여기 붙여놔갖고 안 떨어졌나봐요. 잠시만요. 찢어질 거는 여기 또 아직 찢어지면 안 돼. 조심히 열면은 밑에 이렇게 다이어리가 또 많아요. 다이어리 다이어리 다 다이어리 다이어리 미니 다이어리 요거까지 쏙 집어넣으면 딱 맞거든요. 이 상태에서 일단 해줘야겠다는 다이어리에요. 딱 맞죠? 다이어리 상자로 딱 다꾸아 됐으면 좋은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5000원치고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요거 키 넣는 거 어떻게 해요? 다 스티커로 붙이기에도 좀 애매한데 종이로 가리기도 좀 그렇고 여기 스티커 되게 예쁘게 붙여놔가지고 여기까지 붙이긴 건 좀 그런가? 일단 케어베어 같은 걸로 보완을 좀 해볼게요. 해보고 안 예쁘면 많은 건데 일단 해보자. 망친 수납함은 예쁘게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양호하네. 뿅! 케어베어 스티커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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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얼룩 부분에 하트 여기 이제 구석댕이에 그 도넛? 핑크 도넛? 여기 옆에는 마카롱 스티커 붙여가지고 마무리했는데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겼어요. 마카롱 스티커까지. 다행히 얼룩을 좀 붙여서 깨끗하게 잘 보관했습니다. 귀엽죠? 하트도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다가도 붙이면 좀 낫지 않을까? 배치가 조금 이상해져서 아쉽긴 한데 일단 예쁘게 잘 완성됐고 여기 찢어진 부분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완성!